오늘 먹을 음식은 함박 스테이크.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일단 갈라보자. 일단. 아, 노른자 터뜨리고. 터뜨린 걸 여기 찍어 먹어야 되나요? 아리엘라니 고마워요. 한방 밑에 있는 건 이거 양념 소스예요. 양념 소스에 팽이버섯이랑 그 당근 좀 넣어서 해봤어요. 이제 보니까 숟가락 쓸 일이 잘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양상추예요. 느끼할까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도 평온하게 집에서 먹방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만족스러운데? 이거를 계란도 얹고. 아, 역시 양념 소스가. 이거 숟가락에 담아서 먹어야겠다. 숟가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 제가 고기하고 양념 소스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이야, 제가 이때까지 함박 스테이크는 늘 오뚜기 함박 스테이크만 먹다가. 세상에, 이런 맛은 또 처음이네. 계란도 올려서 먹을까요? 이거 양상추예요, 양상추.
오늘 한박 두 개만 먹을 건 언제 이거밖에 안 남았죠? 이거 다 할 걸. 아 사실 네 개 들어있는데 맛이 궁금해서 하나 먹고 이 두 개 지금 먹방 하고 이 하나는 제가 그 이제 영상 찍으려고 이게 부탁이에요. 여기 양념소스에 막 비빕시다. 양념소스 억수로 맛있네요. 와, 고기도 고기지만 양념소스가 남달라. 고추는 하나씩 씹어 먹으려고. 이거 제가 조리했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비비니까 카레보단 하이라이스 같지 않나요? 집에서 제가 직접 조리했어요. 그냥 이거 굽고 고기 굽고 그리고 양념 소스에는 채썬 양파랑 팽이버섯 그리고 당근 조금 해가지고 같이 한번 양념 소스 한번 뜨시게 데파주고 채소랑 이쁘게 쌓았어요. 김치보단 고기를 아껴 먹어야 돼. 아, 제가 좀 오늘 좀 빨리 먹었군요. 아, 요즘에 정량 먹방 하다 보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와.